자, 다음 문제를 봅시다. 14번. 댄스 대회 오신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. 잠시 후 2시부터 개회식이 열립니다. 대기실에 계신 참가자들은 대회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예선 경기가 시작되오니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. 대회 중에는 촬영을 할수 없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 자, 몇 번이에요? 1번? 1번? 1번이요? 1번이요. 야, 네네. 잘했어요. 자, 여기는 대장면을 찍을 수 있게 있다. 이거 아니죠? 뭐라고 했어요? 혹시 알아요? 그냥 촬영할 봅시다. 수 있어요. 촬영할 수 없어요. 촬영 금지. 뭐 이렇게 표현했죠. 자, 예선 경기는 2시에 시작된다. 2시에 시작하는 게 뭐였어요? 개회식이죠. 개회식이 시작됩니다. 그죠? 그래서 대회 개회식. 맞아요. 대회가 시작되죠. 개회식 후에 대기실로 가야 된다? 아니요. 개회식 후에는 그 자리. 왜요?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경기가 날리니까. 예선 경기가 있습니다. 자, 봅시다. 댄스 대회에 오신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. 잠시 후 2시에 개회식이 열립니다. 그러니까 댄스 대회 개회식이죠. 대기실에서 대회장으로 이동해 주세요. 라고 했죠.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예선 경기가 시작되오니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. 대중에는 촬영을 할수 없다라고 했죠. 촬영이라는 것은 사진, 비디오 찍다, 사진을 찍다, 비디오를 찍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요즘 비디오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? 동영상이라고 얘기하죠. 그래서 동영상이 영어로 비디오가 되겠죠. 비디오. 옛날에는 비디오라고 했는데 요즘은 동영상 또는 영상이라고 얘기합니다. 영상.